아, 대구 진짜 덥네. 역시 더울 땐 부채가 최고야, 부채가. 아, 진짜 덥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부채질 하고 있어요. 아, 팔 아프게. 아, 이래 좋은 미니 선풍기가 있는데. 아, 덥다. 아, 시원하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팔 아프게 손으로 들고 있어요. 그래, 뭐 전화라도 받겠어요?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손도 자유롭고 편리하지. 예, 여보세요? 예, 예. 부채질을 하니 팔이 아프고, 미니 선풍기를 들고 있으니 손목이 아프고, 목에 거는 선풍기를 하니 목이 아프네. 좀 안 아프고 시원할 순 없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등에 지금 팬이 두 개가 달린 조끼를 제가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더위를 식혀줄 에어 자켓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게일 한국 본사에서 대표님께서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 촬영 내내 입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켓 같은 경우는 뒤에 팬이 두 개가 달려서 밖에 공기를 내 몸 안으로 빨아들여서 제 목까지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등 쪽이나 이 머리 위까지 이렇게 바람을 계속 순환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가. 자, 이제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조끼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긴팔 자켓 타입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자켓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 타입과 그리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조끼 타입 두 가지 에어 자켓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조끼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하기도 용이하고 일반적으로 입기가 편한 반면에 이 자켓 타입 같은 경우는 좀 길어서 여름에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용접을 하신다거나 그라인더질을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또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자켓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36도 정도 되는데 지금 바로 착용을 해서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일하는 일터인데 일을 좀 하다가 땀을 흘리는 상태에서 몸의 온도를 최대한 올리는 상태에서 입어보고 어떤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작업자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몸에 열을 올렸고 바로 자켓을 입어서 어떤지 바로 한번 느낌을 전달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옷을 입었고요. 바로 작동을 한번 시켜서 어떤 느낌인지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 오! 와, 등에 제가 땀이 많은데 진짜 시원합니다. 등은 요 등에서부터 요 목까지 바람이 쑥쑥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등 쪽이랑 목까지는 확실하게 시원한데
이 앞쪽에는 역시 미비하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땀을 좀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생각만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이 조끼를 한번 입혀드리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자켓 입으시니까 어때요? 아, 일단 이 목까지 잠그니까 예. 요 안에서 목 쪽으로 바람이 나와서 그건 좀 많이 시원한 것 같아요. 20, 30분 입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보조 배터리 들어가 있고 해서 좀 무거울 것 같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네요. 입기에 뭐 이렇게 뭐 불편한 건 없어요. 이게 너무 경직돼 있으신데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불편한 거 없고 예. 소음은 어때요? 소음? 소음은 아 뭐 현장에서 만약에 쓰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터가 좀 돌아가는 소리 조금은 들리긴 하는데 뭐 크게 뭐 불편함 정도는 느낄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여자께 착용해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무게도 가볍고요. 네, 이쪽 팔 부분이랑 허리 부분에 밴딩이 돼 있어서 공기들이 다른 데서 새가지 않고 온몸 전체로 가면서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오늘 온도가 한 35도, 예. 36도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더운데 몸은 좀 시원합니다. 굉장히 좀. 무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보조배터리 이렇게 들어가서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요. 전혀 착용했을 때 그냥 일반 옷을 입었을 때 그 무게랑 별반 차이 없어요. 이게 금액이 6만 원인데 어떻게 생각해 금액? 6만 원이요? 예. 뭐 비싸다고 생각되시면 근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오늘 일하시면서 계속 입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입고 일해보니까 예. 생각한 것보다는 예. 시원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36도니까 예.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 이거 보통 평상시에는 일하실 때 지금 입으신 에어 자켓을 안 입고 일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가요? 단시간 착용했을 때는 효과가 크게 못 느끼겠지만 네. 장시간 입었을 때는 네. 좀 시원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생기네요. 그리고 금액이 네. 금액이 지금 이게 6만 원인데 금액적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6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래도 뭐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더우신데 또 수고하시고요. 아, 네,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라지고, 저는 키는 170에 몸무게가 64인데, 딱 사이즈가 핏이 괜찮은가요? 네, 좋아요. 기다리다 뒤에. 네. 지금 안산의 한낮 더위가 내일 장마가 끝나서 그런지 습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온도가 한 34, 5도 정도? 근데 이걸 장착하고 하니까 선풍기에 약한 어떤 겨울이라도 충분히 땀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입고 있는 거하고 입고 활동하는 거하고 안 입고 활동하는 거하고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연하게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계단에서 나는 땀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하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단지 조끼로 착용했을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해요? 뭐 그렇게 뭐 에어컨 밑에서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충분히 뭐 흡족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한번 입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입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지금 도출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에어컨 바로 밑에서 일하는 환경이 아니시라면 누구나 써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팔쪽 부분이 완전 얇은 재질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도톰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일상 뭐 실내에서 전기 공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공장이나 현장에서 그라인더질을 하시는 불꽃이 튀고 이런 환경이거나 아니면 용접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용접동이 튀거나 불꽃이 튀는 걸 방지도 해주면서 뒤에 팬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 자켓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입어보고 활동을 해봤을 때, 자 보시면 이제 자 자켓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켓도 팔이 길어서 이 더운 날씨에 웬 긴 팔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활동을 할 때는 긴 팔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용접을 하시거나 특히 그라인더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켓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보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건데 만 밀리암페어 기준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 하나로 반나절 이상은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버튼이 온 오프 스위치가 온 오프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타 회사에서는 지금 뭐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별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속도 조절하는 게 고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1단, 2단, 3단까지 있는 것들이 1단, 2단, 3단이 먹히지 않고 뭐 접촉 불량이 난다던가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일단 스타트는 온오프만 되는 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이 제품 자체가 회사에서 만들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100% 면이다 보니까 세탁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게 금액인데, 금액은 대략 6만원 정도입니다. 조끼 기준. 그리고 자켓 같은 경우는 9만원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지금 타 회사의 에어 자켓과 에어 조끼에 비해서 금액도 조금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에어 자켓이라는 뭐 지금 현장에서 어찌 보면 올여름을 버티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법한 제품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드시고요. 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고 안전 작업이 최고 우선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게일 한국 본사 대표님께서 이 자켓 50벌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 시즌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입으셔야지만 어느 정도 긴 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8월 15일까지만 제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 일괄 발표와 동시에 발송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신청 완료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또 한번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좋거든요. 아, 입어보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좋더라, 아니면 또 입어보니까 이런 점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모이면 이제 길 대표님 그리고 길이라는 브랜드에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가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 영상 이제 이렇게 짧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는 또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구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